왜 하늘은 이렇게 빙빙 도냐? 아, 다 왔다. 우리 이제. 그러니까 아드님이 유일한 목격자다라는 거죠. 네. 아, 적고를 하고 있으니 아, 도둑도 놀라서 비명을 지른 모양이에요. 돈 한 푼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 결혼할 때 가져온 폐물인데 목걸이. 내놔. 내세요 튀기. 내 거라고 내 거. 아유 진짜. 아유. 술을 얼마나 범하신 거야? 사장님. 어머! 어휴, 이거 또 어디서 주워다 썼어?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요시다! 엄마 마사코는 백수 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아휴, 속수야. 아, 회장이, 회장이. 우동 끓여놨으니까 해장해. 우리 엄마 최고.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직장 안 구할 거야? 내가 뭘? 가끔 일 나가잖아. 아이고, 아르바이트가 일이야? 아! 취직을 하라고. 아! 취직을. 아! 파이팅. 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가, 먼저 가. 잘 먹겠습니다. 또 털린 거야? 마사코 씨. 이 마침 잘 됐네. 그 듣자니 그 마사코 씨네 집도 털렸다며. 아, 네. 피해자가 더 있어요? 아, 우리 집. 우리 집도요. 우리 집도요. 그놈의 도둑 하룻밤새 바쁘게도 돌아다녔네. 아, 이거는 내 생각인데 이 아무래도 범인이 동네 사람인 것 같다. 피해자들 말 들어보면 마치 귀중품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딱 거기만 뒤져갔다는구만. 아! 맞네, 맞아! 우리 집도 서랍장만 열려 있었어요. 폐물 한만 쏙 빼갔더라니까요. 그러던 중 연쇄 철도 사건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너 이 아침에 어디 가니? 회사. 나 취직했어. 아, 취직? 정말이야? 대학 동아리 선배가 회사를 차렸는데 계속 나오라고 했거든. 아, 도둑이 엄마 폐물 다 훔쳐갔다며. 내가 돈 벌어서 금방 채워줄게. 요시다, 너 드디어 철들었구나. 몰라. 갔다 올게. 드디어 취직에 성공한 아들 요시다. 그런데 아이고 좋겠다. 회사 생활 아무나는 게 아니네.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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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장님! 요시다, 혹시 너 이쪽으로 막 뛰어오는 사람 못 봤어? 아니요, 오는 길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이고, 글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에? 아이, 그놈이 또 나타났다고. 아휴, 내 이놈 잡아야 되는데 이거. 다녀왔어. 엄마, 아, 무슨 일이야?
아니 설마 또 도둑이? 남주가 시한부래. 여주랑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난 또 도둑 된 줄 알았잖아. 엄마, 이거. 아, 이게 뭔데? 첫 월급이야. 엄마 용돈해. 내가 앞으로 월급 타면 엄마 다 갖다 줄게. 아들. 근데 엄마 집에 기중품 둔 거 없지? 지난번에 싹 다 털려서 한 개도 안 남았어. 죽은 네 아빠 결혼 반지만 빼고. 그건 왜? 아니 좀 전에 이장님 만났는데 아니 또 도둑이 한바탕 하고 갔나 봐. 그게 어떤 반지인데? 죽은 사람. 엄마의 눈물에 아들 요시다는 직접 도둑을 잡기로 하는데요. 저희 마을을 턴 도둑 제가 알아냈습니다. 요시다, 그게 정말이야? 네, 제가 몰래 주민들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 최근 59쪽 화려해지 분여회장 스미쿠씨. 하지만 스미코씨에게 알리바이가 있고 사건간에 어떤 남자분과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오셨죠? 그걸 어떻게... 여행? 여보, 나한텐 친정에서 자고 온다며! 그럼 다음은 부쩍 현금 인출이 잦아진 두부가게 마성씨! 제발 한 번만 더 줘라. 하지만 마성씨 또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하루 제일 도박장에 계셨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또 도박에 빠진 거야? 내가 못 살아! 내 말 좀 들어봐. 아, 얘 대출 좀 갚으려고!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슈퍼마켓 겐지 씨. 이쪽 나 아니야. 그날 온 적이 슈퍼에 있었다고. 이 나이에 간장 신부름이 웬 말이냐. 거짓말. 그날 일찍 슈퍼는 닫으셨던데요. 예, 아, 그러니까 말이 맞아. 네가 벽장에 비상금 숨겨둔 거 켄지 씨한테 말했었잖아. 우리 집 찬장에 금두꺼비 숨겨놓은 거 나도 켄지 씨한테 말했었어. 자식, 이거 범인 맞네. 어? 신고했지? 그럼. 밥 한번 먹어봐라 이놈이. 아니 나 진짜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랬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어? 다 죽인 뭘 봐줘. 신고 받고 나왔습니다. 오, 밥 얼른 체포해. 네. 이 마을에서 벌어진 33건의 절도 사건 중 6건의 용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6건이라니. 아, 그럼 나머지 27건은요? 예?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절도 사건. 값 좀 나가겠는데? 야, 이놈. 잡았다.
정신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드님이 남은 27건의 절도를 저지른 범인입니다. 뜻밖에도 주민의 집을 털고 있는 건 요시다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전에도 그전에도 절도 사건이 있었을 때 얘는 회사에 있었다고요. 회사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십니까? 네? 취직을 하라고, 취직을! 취직은 아무나 하나. 아, 대충 살고 싶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없나? 아. 그렇습니다. 유시다는 엄마의 찬소리에 취직한 척한 뒤 분야 회장님은 맞벌이니까 당연히 낮엔 아무도 없겠지. 전 출근했어. 아, 우리 주말에 여행 가서 뭐 할까?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대형감이 있으시겠다. 주민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도둑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켄지 아저씨도 도둑? 아저씨, 제 죄까지 몽땅 뒤집어 씌워드릴게요. 2010년 오사카 효고현.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아들이 사실은 빈집 털이범이었던 사연. 심지어 그는 도둑질로 번 돈을 월급이라고 속여 모친에게 건네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합니다.